을 받고 있는 선이고요. 아우냐주 근자예요. 네, 어제 아침으로는 이제 내리막길에 있는 선수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 49세 또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 시합을 통해서 이제 끝나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에 시즌적인 시합이 이제 끝난 시합이었고 오래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엑시비전 시범 경기를. 아, 잠깐 컵더그라스도 모습 보이네요. 네, 유명은 여기서 네, 많은 관중들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건 하나의 그 팬 서비스의 차원에서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유명인들이 많이 그 링사이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경기는 데뷔 16번째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스를 이제 TKO로 이기고 네. 두 번을 더 경기를 가진 다음에 이겼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클레이의 몸 동작이 아까와는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게 강타자고 굉장히 터프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함부로 대응을 못합니다. 이게 절대 긴장된 모습이죠. 네네. 예. 아무튼 그 49살 당시 아침무 아니겠습니까? 네. 아, 뭐 미쳐버립니다. 네. 난사라고 네. 해야 되겠네요. 이거 몸 동작 보시죠. 더 나타내져 있어요. 제가 칠 때는 확실하게 치고요. 접근했을 때는 또 크린치도 확실하게 합니다. 네. 뭐든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손도 못 대는군요. 아침호. 대단히 터프한 그런 선수인데 헤비급에 여러 차례 도전을 했지만 실패한. 그러나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불멸의 기록을 남긴 그런 선수. 네. 이 경기가 로스앤젤레스에서 11월 15일 날 있었는데요. 아, 네. 정말 장난이 아닌 만큼 그렇습니다. 클레이가 빠릅니다. 네. 1라운드 뭐 손이 손 하나 그렇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네. 이 아치모도 유간다 저간다는 선수 아닙니까? 물론 헤비급 타이틀은 따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몽구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네.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나이 49살 네. 네. 아하, 일방적인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아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아들과 아버지가 네.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군대가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아침입니다. 네. 이 말씀 닭이 먹이를 쏘자 그렇습니다. 네, 쪼듯이 뭐 번개처럼요. 정광석화라는 네. 것이 딱 어울리는 네. 그런 그 펀치입니다. 이 클레이 당시 네. 클레이죠. 최다승 141kg승 복싱 역사상 최고 기록. 네, 네, 나와 있는데, 아침에가 이렇게, 수모를 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나이라는 건 참 무서울 수 없고요. 나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도 이제 40살 넘어서 볼 수 있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외국 사람들 체질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재빠른 걸음으로 나오는, 네, 마치도 그 가수가 무대에 그대로 뛰어나오듯이 하는 그런 나비죠. 네. 네.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듯이 나비입니다. 네. 네, 가볍게 나면서 말이죠. 왼손만 가지고도 네. 꼼짝 못하게 합니다, 주먹을. 네, 간헐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미는 거죠. 뭐, 네. 주먹을 날리는 것보다는 그냥 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워낙 그 대찬 그 소나기 네. 빗줄기에 그 펀치를 날리니까요. 그 유연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보죠. 네. 그러나 저렇게 유연하게 나가는 네. 아주 스피드 펀치가 대단한 선수거든요. 벌써 만만한 기록을 네. 봤어요. 약점을 지금 봤습니다. 벌써. 네, 근접 반조 일단 해보네요. 네. 잘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41번의 키워드 네, 그리고 수혜도 크게 하네요. 조금만 네. 펀치만 치하면서 바로 이렇게 오면은 거머쥐고요. 네. 크린치를 잘하죠. 크린치 어디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70년대는 이제 모하마드 아니, 80년대는 슈가레 리너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정말 위대한 챔피언의 경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챔피언이 되기 전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싹수를 보는 거죠. 데뷔 후에 이것이 16번째 경기니까요. 그래서 그 싹을 우리가 대승분 나무 떡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중들이 말이죠.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냥 그 아치모에 대한 인기도 있지만은
이제 그, 그 떠버리. 하도 많이 떠버려대니까 그거 시도 쓰고요. 그리고 예언도 예언자라고 해서 자기 그 경기에 언제 퇴월시킨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에, 그래서 결국은 그 종교 때문에 모하마드 알리가 되는 캐셔스 클레이 당시.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치모와의 4라운드. 이게 어떻게 KO 시킨가를 네, 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참 역전에 전설적인 인물을. 네, 벌써 지쳤어요. 네. 아치모와는. 또 그 날카로운 손목까지 권치를 날리니까 말이죠. 따가운 속전 되는 거죠, 지금. 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휘두른 거 보세요. 스윙을 하는 거요. 딱게. 저게 이제 무서운 그 제어력입니다. 네.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네. 잣대기를 걷고 쓰시는 듯. 이런 표현이에요. 걸맞네. 그러한 펀치. 네. 네. 이렇게 버리죠. 네. 미치지 않습니다, 네. 펀치. 아, 다시 또 맞았어요. 아, 네. 참고입니다. 네. 승무원이 때린 것 같아요. 수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됐네요. 아, 네. 결국, 문매. 네. 전부터 약을 보세요. 네. 그런 그 승리의 그 세레모니. 이게 또 특이해요. 네, 좀 잔인하고, 네. 좀 귀여운 것 같지만은. 또 저런 그 장면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신감. 네.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계속 이게 충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다시 또. 아, 그러나 또 복수시킵니까? 네. 아, 괜히 네. 공연한 매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나요? 저건, 네, 시키면 안 되죠. 카운트아웃입니다. 네. 카운트아웃.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아 네. 그러나 역시 위대한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네. 아침에 네.